안녕하십니까. 티유 뉴스 고현정입니다. 그럼 먼저 주요 뉴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영관 107호에서 우리 대학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들이 결정됐습니다. 학우들의 손으로 결정된 순간 개표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 모두 긴장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전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2일 2018 중앙자치기구와 단과대학 회장단 선거 개표가 시행됐습니다. 후보자 투표 방식은 투표 장소 8곳에서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후보 찬반 투표로 진행됐으며 개표 결과로는 중앙자치기구에서 동행총학생회, 시리얼 총대위원회, 시너지 총동아리 연합회가 모두 당선됐습니다. 또한 단과대학 회장단 투표에서 프로공과대학, 즐겨찾기 경영대학, 우리가 그린 보건복지교육대학, 위드플러스 건축디자인대학, 늘봄 인문사회대학 전환 역시 당선됐으며 우리 대학 중앙자치기구와 단과대학 조직이 꾸려졌습니다. 당선이 된 후보자들은 무대 위에 올라가 소감을 전했으며 이날 당선된 동행총학생회는 내년엔 재미있는 학생회, 학생들을 위한 학생회를 만들고 열심히 하는 총학생회가 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투표로 당선된 후보자들에게 2018년도 우리 대학 학우들의 기대를 걸어봅니다. TU 뉴스 전우영입니다. 우리 대학 관광경영학과 재학생 31명이 세 팀으로 나누어져 레스토랑을 직접 운영하며 실력을 겨루는 팝업 레스토랑 운영 경진대회가 3일간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이어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1일 시작으로 총 3일간 해운대 베스트 웨스턴 호텔에서 우리 대학 관광경영학과 재학생 31명이 진행하는 팝업 레스토랑 운영 경진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이거 프로그램을 저희가 직접 메뉴 기획도 저희가 직접 다 하고 레시피도 저희가 직접 다 짜가지고 저희가 기획해서 학생들이 직접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현장 실무와 교육과정 간 불일치한 내용 발견을 통해 산학간 이질감을 해소하고 현장 실무자들의 직접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 능력 파악 및 현장 적용을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재학생들은 어벤져스, 너의 작은 식탁 등 3개의 팀으로 나누어져 실력을 겨루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데서 먹었던 거랑 비교하지 비교했어도 좀 괜찮다. 다른색 없을 때 맛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우들은 현장 실무에 적절한 직무 능력을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TU 뉴스 이어진입니다. 12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우리 대학 간호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2일 우리 대학 중앙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제5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개최됐습니다. 행사는 선서식, 축사, 촛불 점화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정홍섭 총장은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간호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서식은 간호학과 81명이 간호사로서의 윤리와 간호 원칙을 담은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이팅게일 촛불을 밝혔으며 간호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이랑 교수님들이랑 축하해주는 자리에서 이렇게 나선식 하게 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이걸 계기로 병원에 나가서 열심히 하는 간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우리 대학 간호학과 학우들은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TU 뉴스 김지은입니다.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한국 멀티미디어 학회가 우리 대학에서 추계 학술 발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강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4일 우리 대학 경영관 107호에서 한국 멀티미디어 추계 학술 발표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학술 대회는 한국 멀티미디어 학계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학술 대회로 영화 멀티미디어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우리 대학의 많은 연구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멀티미디어 학회는 1997년에 창립돼 국내 멀티미디어 분야 및 IT 분야의 최대 학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최영미 회장의 개회사와 정홍섭 총장의 환영사, 김태용 삼성전자 상무와 노학명 티맥스 소프트 대표의 기조 강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국 멀티미디어 학회 최영미 회장은 추계 학술대회는 산학 연관 각 분야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학술 교류의 장을 만들고 동명대학교에서 활발한 정보 교류와 친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TU 뉴스 강미성입니다. 지난달 25일 우리 대학에서 2018학년도 면접고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면접은 일반고 출신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면접고사는 대학 본부, 경영관과 중앙도서관, 사회과학관 등에서 1시 30분에 진행했고 간호학과는 10시 30분과 1시 30분에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각 학과 학우들은 면접실 안내와 수험생들의 긴장을 풀어줬고 면접실에서 수험생들은 포부와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좋은 결과를 기원합니다. TU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TU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